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네, 강림절기 저 정말 오늘 이 본당 이 장식을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아름답게 이곳을 장식하기도 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는 그분께서 자기를 비워서 가장 낮은 곳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예수님 그분께 초점을 맞추는 말씀을 좀 나눠야겠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전부를 내어주신 분이 계시다.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이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은 이제는 나의 전부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시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서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에 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기도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세요. 제자로 삼으세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일시키려는 것 아니세요. 예수님 당신과의 교제로, 예수님과의 사귐으로 우리를 불러주세요. 여러분, 그러니 이 부르심이 얼마나 설레는 일입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여러분 절대로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이 부르심에 응답할까 말까 여러분 주저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부르심에는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달려가는 길에는 결코 헛되지 않은 수고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그 부르심 따라 살아야지, 내가 정말 헛되지 않은 수고를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그 놀라운 길을 걸어야지, 이게 믿음으로 취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람들,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또 부르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능력 있는 사람을 선발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집니까? 그래서 우리의 능력 따라 예수님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능력 따라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는 삶,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을 읽었습니다만 5장 전체를 여러분 꼭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게네사렛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 두 척 옆에서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부들에게 주님의 시선이 꽂힙니다. 이 어부들은 누구냐? 밤이 새도록 고기 잡는 일에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성과를 거두지 못한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이 어부들이 그 배 옆에서 그물을 씻고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별 소득이 없고 성과가 없었는데 어부들의 일상인 거죠. 다음을 기약하면서 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겁니다. 그물에 붙어 있는 거 다 띄어도 내고 다음을 기약하면서 삶의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 다음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꾸역꾸역 하루를 또 살아가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묵묵하게 준비하고 있는 그런 어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부들에게는 어떤 대단한 계획, 성취의 계획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를 그들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시는데 그 배를 호숫가에서 좀 호수 안쪽으로 좀 띄워주면 좋겠다. 그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다 가르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시몬에게 말을 건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봐라. 여러분, 시몬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시몬의 반응이 참 흥미로워요. 어떻게 보면 짜증이 날 수도 있는 순간이고 이제는 좀 내 배에서 내려서 다른 곳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 들런지도 모르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시몬은 자기의 상황을 인정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어떻게 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밤이 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 상황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해봅니다. 순종을 해본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한번 보세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시몬이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경험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는 삶, 그 길을 걸어본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삶이 우리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시몬이 정말로 어떻게 끌어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얻게 됩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를 얻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고기를 많이 얻게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변화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는가?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갔을 때.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근데 말씀에 의지하기 시작했을 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 시절에 자신의 능력 의지해서 자기 능력 마음껏 뽐내면서 성취해가는 사람들 아마 부러워 보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렇게 자기 능력으로 일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조차도 사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사실 먼저 깨닫게 되면 우리가 정말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사실 더 활짝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만드신 분의 뜻대로 사는 거, 여러분의 인생의 매뉴얼은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 내 거라고 주장하며 살다가 그래서 마음 아파하는 삶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돼서 너무 아파요. 근데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나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의지하는 삶이 내 삶을 가장 아름답게 채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몬의 경우 말씀에 의지하여 그가 그물을 내린 이후에 그의 삶에는 그물 속에 고기를 얻은 것보다 더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돼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선 순간에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 뭘까요? 우리 삶에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정직히 서게 되면 일어나는 반응이 뭘까요? 내가 누군지를 진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제자 훈련을 이미 받으신 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주님 앞에 선 시몬이 그가 정확히 깨닫게 된 것, 내가 죄인이구나. 내 뜻과 내 의지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망 없는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완전하게 의로우신 주님, 완전한 사랑으로 찾아오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8절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시몬이 이것을 깨닫게 된 순간에 그의 삶에 은혜의 문이 열리는데 그 은혜의 문은 주님 의지하는 것 없이는 나에게 소망이 없구나. 가야 할 길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된 사람, 이것을 깨닫게 된 사람이 주님 앞에서 보이게 되는 진짜 정직한 반응이 뭘까요? 나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 앞에서 내 삶을 주님께 완전히 맡겨드리는 것. 내가 소망이 없는 존재니 주님께 내 삶을 완전히 맡겨드리는 것. 이게 가장 정직한 반응이에요. 제가 예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성인 성도님들 지원하신 분들을 이렇게 데리고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이렇게 함께 걸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하루의 코스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사해를 방문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해라는 곳 아시죠? 데드시. 거기에 염분이 너무 많아서 어떤 생물도 살기가 어려운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 가기 전부터 제 마음에 내가 사해를 방문하면 내가 꼭 한번 꼭 하고 돌아와야 할 일이 있다. 너무 해보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자라나면서 초등학교 1학년 때 목회하시던 아버님이 하나님 나라로 먼저 가셨거든요. 근데 자라나면서 저희 집에 앨범을 이렇게 보면서 자랐는데 아버님 사진 중에 예전에 이스라엘 성지를 가셨던 사진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해에서 수영복을 입으시고 사해의 침대에 누워있는 것처럼 누워서 책을 보고 계신 사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거 참 신기하다. 어떻게 물에 이렇게 침대에 누운 것처럼 둥둥 떠있는데 거기서 책을 보고 계시네. 그래서 제가 사해에 가면 꼭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그때 신문을 호텔에서 하나 가져갔어요. 그래서 나도 한번 누워서 신문을 한번 봐봐야겠다. 여러분,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처음에는 여러분, 사해인데요. 다 누구나 몸이 물에 떠야 되는데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물에 뜨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몸에 힘이 들어가니까요. 몸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사해에서도 물에 빠져요. 이 염분이 너무 많아서 누구나 다 떠야 되는데 힘을 주면 줄수록 밑으로 들어가요. 근데 참 감사하게 제 기억에 아버지처럼 한번 물에 떠서 이 신문을 읽었으면 좋겠다. 근데 몸을 정말 편안하게 사해의 물에 맡기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 힘을 빼면요,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내가 정말 힘을 빼고 살게 되면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유함을 주 안에서 누리게 되길 원해요. 이제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됐어요. 내 뜻대로 방향지었던 삶에서 전부를 내어주시며 여러분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길을 바꾸시고 인도해 나가세요.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영이 바로 그때 여러분을 가장 두렵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뜻대로 내 삶을 조정 못하는 것 같으니까 그 순간에 이것이 실패고 좌절이라고 느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에게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의 목표와 그리고 방향, 초점이 완전히 이미 바뀌었어요.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꼭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면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따라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셨을 때 가장 단순한 명령을 하나 주세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만난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가장 공통된 말씀, 나를 따르라. 근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 하여간 어떻게 해서든 니들이 알아서 날 따라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라 말씀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키시고 가야 할 길을 몰라 헤매이는 우리들을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세요. 오늘 5장 말씀 전체를 다 따라가 보면요, 예수님께서 만난 모든 이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의 삶을 치유하시고 그들의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풀어나가세요. 사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이후에 나병 환자를 만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를 위하여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 당시에 부정함의 대명사, 죄된 삶의 대명사 중에 하나가 나병이었고 나병 환자였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아픔에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고통 한복판으로 들어가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 아픔의 근원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다음에 오나 못 오나 보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아픔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에게는 그 나병 환자들, 나병이 고쳐지든 안 고쳐지든 그들은 이미 예수님에게 귀한 존재예요. 너무나 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렇게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 상처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세요.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잘 보세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가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때 내가 원하노니, 내가 너가 고침받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부정하다 취급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공동체에서 거의 쫓겨난 이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삶에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치기를 원하고 치유하기를 원하고 네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드러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오늘도 예수님은 부르세요. 부르기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근원적인 아픔을 치유하기 원하세요. 이 나병 환자 사건 이후에 또 중풍병자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아마 주일학교 때 들었던 이야기죠.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친구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데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지붕을 뜯어서 그 친구를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앞에.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곧장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게 아니라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 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예수님께서 몸을 치유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죄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시고 그 묶임에서 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죄의 속성, 죄인된 속성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며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은혜인 거죠. 우리를 찾아오신, 전부를 내어주신 주님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삶의 가장 구체적인 아픔의 문제를 다루기를 원하세요.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한다. 너를 고치기를 원한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만나셨을 때는 죄의 문제,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 그래서 24절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 맞죠? 하지만 예수님이 진짜 드러내고 싶으신 것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 자녀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를 향한 사랑을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살기를 그 부모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죄의 종노릇 이제는 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놀라워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능력, 우리의 어떤 자격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연약함은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무지함에 대하여서는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무너진 죄된 삶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죄에 묶여 사는 삶 아니라 주의 자녀로 살도록, 기쁨으로 순종하며 말씀에 의지하며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이 참 답답하고 눌려 사는 거라고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의 길을 걸을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걷는 기쁨의 길을 걸을지, 묶여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주신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세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에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에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몰라요. 성경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 있다, 힘이 있다 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권세 있게 말씀하셨다, 이런 기록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의 권세라는 말로 쓰인 단어가 원래 익수시아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번역을 할 때는 힘이나 파워 이런 의미로 보통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것의 원래 의미가 존재의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out of being, 존재로부터, 존재의 깊은 곳으로부터 라는 어원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 예수님의 존재로부터, 삶으로부터 우러나온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를 만나게 될 때, 그 말씀이 아파하고 눌려있던 자들과 만나게 될 때요, 그 말씀을 들은 자의 삶에 울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삶에 전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가 있다, 힘이 있다는 것의 진짜 의미는 그 말씀이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잖아요. 여러분 주의 말씀에 힘이 있다. 이것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의지하여 정직하게 반응하고 순종할 때 전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변화는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힘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이 정직하게 반응해 보는 거예요. 시몬처럼, 베드로처럼, 내가 죄인이구나,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내 삶을 주께 완전히 맡겨야겠다. 여러분 정직하게 반응해 보는 거예요. 아마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건 뭘까, 그런 아마 생각을 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5장의 후반부를 보면 세리 레위를 부르실 때도 예수님은 정말로 동일하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세요. 근데 레위가 굉장히 정직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없었어요. 그가 세리로 살며 그가 쌓아왔던 것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주님 따르는데 필요한 것이 없었어요. 28절 보니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세리 레위가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뭐냐 하면 레위가 깨달은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자고 부르시는 건데 주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은 전혀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된 사람의 반응은 주님과 그저 동행하는 그것이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코로나 때문에 아마 여행 좋아하는 분들 아마 몸이 근질근질 하실 겁니다. 저희들도 수련회라든가 리트릿 이런 거 또래들 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행의 고수가 아마 여기도 있을 겁니다. 여행의 고수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제 사무실로 와서 좀 알려주세요. 제가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근데 진짜 여행의 고수를 알아보는 방법이 하나 있잖아요. 짐 싸는 걸 보면 압니다. 3박 4일 여행 가는데 캐리어 두 개 끌고 간다. 그거 벌써 이제 어려운 거죠. 그분은 여행의 고수가 아니라 하수 중에 하수죠.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여행 간다고 막 신경 써서 짐을 많이 꾸려 갔는데 한 번도
입지 않고 그대로 가져오는 옷들이 있으신가요? 가져갔는데 한 번도 사용 안 하고 그냥 집으로 그대로 가져오는 물건들 아마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행의 고수는 여행에서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아주 자유롭게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걷기도 하고 많은 곳을 방문할 때 짐 끌고 다니다가 볼일 다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리 레위가 정직하게 반응했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그가 알았어요. 주님의 부르심은 나와 동행하자는 부르심이구나. 그러니 내가 쌓아온 것 다 가져갈 필요가 없지.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 되는 거구나. 무엇 가지고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오로지 주님이시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엄청난 것 포기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엄청난 것 뒤로하며 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초점은 알아야죠. 내가 마음을 써왔던 것에서 이제 주님으로 충분한 삶, 주님께 완전히 초점을 맞추는 삶, 내 마음 전부를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내 마음이 주님께 완전히 맡겨지면 내가 일부러 의식해서 다 뒤로 남겨놓는 게 아니라 그것이 거추장스러워지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에 내가 무엇을 뒤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을 동행함을 갈망하는지 점검해야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쁨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아마 여러분 중에 내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 내가 주님을 따를 자격이 있을까? 아마 세상의 영혼 참소합니다. 그런데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고 그 걱정까지도 주님께 맡겨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또한 정직한 반응이라고 믿어요. 모든 것을 초월한 듯이 주님 따르는 거 아니에요. 걱정되고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주님께 나의 걱정과 두려운 마음도 알려드리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죠?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도록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내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 주세요. 죄로 물들어 있는 내 삶을 의롭다 여겨주시고 새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질그릇이잖아요. 우리가 질그릇이잖아요. 그런데 내 연약함을 통해서, 깨어진 틈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시도록 내 삶이 그런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초대하시는 내용은 너무나 명확하고 단순해요. 나를 따르라.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중에 아, 저는 아니네요 이럴 분 계세요?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나를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젊은이 교회가 한번 정직하게 반응해 보면 좋겠어요. 제가 세 가지 한번 우리가 도전해 봤으면 좋을 것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르심은 한번 부르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콜링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분을 부르세요. 여러분, 그 순간마다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세요. 매일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맡겨 보세요.
그러면 어제와 다른 오늘을 맞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를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열심히 살아서 내일 맞이하는 그 날이 새로운 게 아니라 주의 말씀, 주의 부르심에 순종한 하루가 쌓여서 그 다음 새날을 맞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의지에 순종함으로 어제와 다른 오늘을 한번 맞이하는 이번 한 주를 한번 보내보세요. 두 번째로, 여러분, 세상 기준 따라 살라고 세상은 가르치지만 한번 하나님 나라의 새 법에 따라 그 말씀의 의지에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이끌어가 보세요. 물론 주님이 이끄시는 거죠. 근데 이 일에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새 말씀, 새 법에 따라 말씀에 따라 사는 일.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린 것 같아요. 저희 집에는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벌써 이제 청년이 됐어요. 그래서 젊은이 교회도 올라오고 해서 제가 설교할 때 참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중학교 보낼 때, 꽤 오래전이죠, 기독교 대안학교로 보냈어요. 근데 이 학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진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가 교사가 돼야 한다, 이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첫 해에는 TV, 컴퓨터, 매체를 단절하는 기간으로 1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6년 동안 전화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게 학칙 중에 아주 중요한 학칙입니다. 스마트폰은 뭐 말할 것도 없고 2G폰도 안 돼요. 고3까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불편할까요? 처음에는 아이가 불편해하더니 아이는 안 불편해요. 엄마 아빠가 엄청 불편해요. 왜냐하면 얘가 어디 있는지 전화해보고 싶은데 전화도 못하고, 그리고 무슨 뭐 만남이나 약속을 하면 정말 서로를 신뢰해야 돼요. 몇 시에 만나자, 연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얘가 그때 오겠지, 오늘 아침에 엄마 아빠랑 약속한 거 기억하겠지, 그냥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6년 동안 이 아이가 그 전화 없이 살 수 있었을까? 저희 집 아이가 뭐 엄청 뛰어나서 막 원칙을 잘 지켜서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6년 동안 전화 없이 사는 친구들이 옆에 있어서예요. 학교에 가면 전화 없이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학교에 울타리가 있고 가정에 울타리가 있으니까 그 원칙을 6년 동안 지키는 거예요. 진짜 새로운 삶의 방식이죠. 연락을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는 집전화가 아직도 있어요. 거실로 전화가 오면, 제가 전화를 받으면 정말 옛날 드라마에나 나올 듯한, 저 누구 친구 누군데요, 저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 제가 바꿔주는 일을 6년 동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새 법,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어려운 것 같잖아요. 근데 왜 안 되는지 아세요? 그 말씀이 생명이라고 믿고 사는 동역자들이 있으면 돼요. 근데 혼자 세상에 있으면 어려워요. 저는 젊은이 교회가 이 일에 있어서 한 공동체라고 전 믿어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하는 삶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서로가 서로 격려하고 의지하고 때로는 정신 차리도록 혼돈해주고 그러면서 기도해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익숙함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익숙함, 안전한 곳 벗어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특별히 주의 말씀에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시며 사세요. 이번 한 주간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고 섬기고 손해보더라도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이 명령, 이 부르심, 이 초대를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취소할 생각이 전혀 없으세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교제하고 사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고통의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다루기를 원하세요. 무너진 죄의 영역, 그 묶임을 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다 이끌어 주십니다. 한 가지 해야 할 일 하나, 우리가 믿음으로 정직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한다는 게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 전부를 내어주신 그분을 내가 믿고 사랑한다면 이제는 그분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힘을 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 역사하시도록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직한 자, 주님 앞에 서는 자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여러분이 살도록 힘주시고 이끄신다고 믿어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동역자들과 또래 친구들, 팀, 셀, 우리 친구들과 더불어서 정말 말씀에 의지하는 삶에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 앞에 설 때 제가 정직하게 반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나를 찾아오신 주님께 정직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주님이 정말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께 내 삶을 그대로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를 찾아와 전투를 내어주신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를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깨어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실 뿐 아니라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세상으로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그 사랑의 마음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동역하며 연합하여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몸을 따라서 믿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강림절기를 보내며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격 없고 연약하지만 부르신 분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힘주시고 죄로부터 노임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젊은이 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으니 우리 청년들, 성도들이 이제 믿음의 길, 그 걸음 내딛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새 법을 이 땅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고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주의 마음을 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청년들이 우리에게 참빛으로 오셔서 사랑을 주시고 구원하신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또 지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이 모이게 하시고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우리가 주의 자녀들, 사랑하는 주의 이웃들 우리가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상황이 어려운 형편이지만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청년들, 성도들의 삶을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며 헌신하는 삶, 그리고 구체적인 헌신의 주여 증거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구별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드릴 것 없지만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린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삶이 정말로 평생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열방의 동역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이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한 모든 청년들, 성도들의 삶 위에 주님 임하셔서 저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정말로 담대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 좋겠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가능하시다면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심이 이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살기를 갈망하는, 주와 동행하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